이게 좀 거짓말 탐지기 한다 그러면 거짓말 잘 못하시겠는데요?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여전히 제 앞에서 거짓말들 잘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자녀분들 거짓말하는 것 좀 잡아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분들 거짓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얘한테 네.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물어보셨어요? 물어봤어요. 이게 채우고 그러니까 좋다. 아, 그걸 어디서 채우고? 제가 예전에 아예 견학 시켜주면서 아 빠르게 근데 보통 그 저기 견학을 시켜주는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근데 얘가 뭐하라고 대답했겠어요? 처음에 둘 다 좋아요. 예, 그렇게 되죠. 네. 어, 근데 막 흔들리더라고.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아~ 괜히 알아서. 아, 우리 그러면 여기 저 기계 한번 해볼까요? 그 저거 한번. 예예. 예. 우리 조셉 한번 해보세요. 어, 예. 저도 얼마 전에 그 프로그램에 런닝맨에서 했잖아요. 형수님이 애들 데리고 한 달 정도 놀러 가. 어떤 것 같아요? 아이, 너무 슬픈 일이지. 야, 이거 네. 뭐 저 의자, 이 의자 자체가 뭐가 있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관략근을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게 관략근을? 네, 그런 것들도 측정합니다. 이게 관략근도 측정을 해요? 네, 의자에서. 약간 이제 뭐 밑에도 입이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밑에도 입이 있다. 조심해요. 그러니까 관략근도. 예? 아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뭐. 이거 뭐 이게 쭉쭉 하면은. 예, 예 뭐... 혈압. 오. 뭐 쪼이는데. 관략근으로 바람을 넣고 있는 거예요. 네. 관략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예, 이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현재 서울에 살고 있습니까? 네, 현재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 예. 자,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다시 할게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현재 서울에 살고 있습니까? 예. 묻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요즘 썸 타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까? 아니요. 유재석이 형이지만 가끔 한 대 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다행이네요. 예. 예. 나는 솔비를 만나볼까 생각한 적이 있다. 아, 저 오빠 너무 좋아하죠.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요 변하죠. 아, 네. 그렇게 요 변하죠. 아, 네. 아, 신기하네. 급격하게 변하네요. 예. 네. 야, 이게 그냥이야. 나는 현재 주식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 손실을 보고 있다. 예. 아, 예. 아, 좋습니다. 야, 이거 막 엉망됐네, 여기 막 엉망됐어. 약간 손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그러니까. 아, 주식 얘기에 많이 놀랐단 얘기. 아, 놀랐네. 예.